안녕하십니까. 문틀란TV입니다. 자, 경기도 오산에서 5선을 했죠. 안민석이. 안민석이 컷오프가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일단, 지난 총선 이후로 안민석이 지금 여러 건의 고소, 고발을 당한 그런 상태죠.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. 가끔 보면 뭐 이재명이나 친명계가 들으면 불쾌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또 불쑥불쑥 하는 그런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도 아마 겹쳐졌을 것이고, 그 뒤로 이 지역에 누가 오는가, 이게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, 지금 새로운 인물들, 전혀 이 지역과 무관한, 그리고 젊은 후보들이 지금 이제 오산에 내리꽂혔는데, 그 최근에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, 뚜껑이 열렸는데, 상당히 의외의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, 민주당에서는 차지호,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효은, 이 두 후보가 여기 이제 전략 공천이 됐는데, 이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불과 3.9% 포인트에 불과합니다. 매우 놀라운 의회의 이런 그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안민석이 5선이나 했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야당 텃밭입니다, 여기가. 안민석이 5선을 한 곳이고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적지 않았는데,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과 3.9%포인트, 완전히 오차 범위 내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4.4이기 때문에 3.9%포인트로 좁혀졌다는 것은, 이거 뭐 완전히 초박빙이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. 이런 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크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,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는 이런 그 첫 조사 결과가 아닌가. 자,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연령대별로 20대, 30대에서 차지호, 김효은, 김효은, 차지호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이제 차지호가 높은데, 그런데 이제 60, 여기서도 역시 60대, 70대에서는 김효은 후보가 차지호를 크게 따돌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다른 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, 특히 이 지역이 젊은 층이 굉장히 그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20, 30대에서 두 후보가 붙고 있다. 그러면서 60대, 70대에서는 김효은 후보가 앞서고 있다. 자, 이런 점들은 이 앞으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짐작하기 어려운 초박빙 상태다.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 김효은 후보, 그 다음에 이 차지호, 교육계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 공통점이 있지만, 그것도 이 오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지에서 날아온 이런 그 전략 공천된 후보들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 유권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리고 나이가 보면 이제 이 김효은 후보는 40세입니다. 40살이고, 그 다음에 차지호, 민주당의 차지호 후보는 43살입니다. 그러니까 40대 초반, 완전히 그 80년대생, 이런 그 두 후보가 맞붙는 이런 상황이 됐고, 이 지역의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오산이 40.6세입니다. 40.6세. 굉장히 그 저 연령층이 젊은, 이런 그 특성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산은 완전 젊은 도시고,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의 특징이 뭐냐면 투표율이 낮습니다. 이 투표율을 이제 저 감안한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하면 경기도 평균이 50.6%였는데 이거보다도 낮은 43.7%로 최하위 수준이에요, 오산이. 굉장히 투표율이 낮습니다.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런 그 낮은 투표율이 그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감안할 것인가, 또 이 후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, 이건데, 20, 30대에서는 완전히 붙은 것으로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는 차지호가 좀 앞서고, 60, 70대에서는 지금 김효은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, 아무래도 고연령층의 투표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김효은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겠다. 어쨌든 간에 야당 텃밭 지역인데,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 민주당에 누가 내리꽂히든 간에 어떤 그 여론조사 지표가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전망들이 많았는데, 완전히 지금 뭐 전혀 의외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. 불과 3.9%포인트 격차로 바짝 좁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알 수 없게 됐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여기가 지금 보면 말이죠. 대규모 신도시들이 이제 속속 여기 들어오고,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,
교통 여건이 그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아파트만 먼저 짓고 여기도 이제 그런 거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후보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볼때 교육적인 어떤 그 경험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 유권자들은 바로 이저 지금 뭐 배드타운처럼 돼가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경제 자족 도시 발전 정책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거 교통과 관련된 게 이런 게 이제 더 높은 것으로 교육과 관련된 건 오히려 좀 후순위고 뭐 이렇게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 요런 점에서 아무래도 저 집권 여당 후보인 김혜원 후보에게 좀더 표가 쏠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교통 문제나 이런 거를 야당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좀그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조국이 막 설치고 있는데 이 범죄자면서 말이죠 뻔뻔스럽게 그냥 뭐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국민들을 갖다 불쾌하게 하는 이런 행동 특히 입시 비리 가족입니다. 이저 조국 가족은 근데 이 오산이라는 도시는 교육 도시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듯이 그런 게 있고 젊은 층들이 많고 한데 이런 그 조국의 최근에 이런 거 모습들 보면서 특히 이 오산에 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그 분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.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막이 한통속이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국이 요새 그 설치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이런 거저 한쪽 진영에서 좌파 진영 한쪽 진영에서 돌풍을 불러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저 오산의 젊은 층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일부 그런 것도 여기 잡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저 투표율 그다음에 이제 김여은 후보가 집권 여당의 저 후보라는 점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이제 교통 그다음에 자족도시 이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뚜껑을 열었을 때이 만년 야당 저 텃밭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간주할 수 있었던 오산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이 있다. 지금 경기 인천에 그 용인병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지역은 민주당이 현재 여기 현역인 곳입니다. 용인병은.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승찬 전 국방대변인 부승찬이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고석 후보가 나가는데 자 부승찬은 국방대변인 출신이고 여기는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나왔죠. 국민의힘의 고석 후보는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. 후보 지지도 차이가 지금 뭐 2.8%밖에 안 됩니다. 불과 2.8%포인트로 좀확 붙어 있는 것입니다. 현재 그 민주당이 여기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경기 인천 지역에도 많고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뭐 승리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은 저 국민의힘이 40.2, 그다음에 용인병에서 민주당은 30.2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무려 10% 포인트나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용인병에서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2.8 오차 범위 내에서 붙고 있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곳이다.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15.5%를 나왔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뭐 여기 지지자들이 100%다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이렇게 단정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최근에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비례를 자꾸 뺏기니까 이제 거의 뭐 노골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. 그래서 조국을 결국 민주당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점들을 갖다가 느끼고 조국 혁신당을 찍으면서 지역구에서 저 뭡니까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확실히 찍고 뭐 지역구는 자기 나름대로 행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. 양당 간의 현재 커지는 갈등 상황을 볼 때.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단순하게 합산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볼때 맞지 않는다고 보고 드러난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곳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.
그다음에 이제 저 연령대별로도 보면은 이제 부승찬 같은 경우는 자 20대, 40대, 50대에서 좀 높게 나오고 고속 전 준장, 고후보 같은 경우는 30대, 60대, 70대에서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도 두 후보가 팽팽하게 붙어 있다. 자,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정당 지지도에서 보게 되면 연령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역시 20대, 40대, 50대에서 별로 뒤지지 않는다. 거의 같다.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반면에 이제 30대의 경우 보면은 국민의힘이 37.6인데 민주당은 25.3이니까 국민의힘이 12.3%포인트 차를 따돌리고 있어요. 오차범위 밖에서 30대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이 60대 70대에서도 훨씬 높은 이런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. 민주당이 좀 유리한 20대나 무슨 저 40대 50대 보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이 저 우위를 보이고 있는 30대, 60대, 70대에서는 민주당보다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이 용인병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.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